여러분은 요즘 편지를 써보신 일이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그런 여유와 낭만이 없지요. 한때 편지는 또 엽서를 쓰는 일은 참 멋있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메일도 잘안 보내죠. 카톡이라고 하는 아주 편리한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편리함이지만 잃은 것도 참 많습니다. 편지는 얼마나 반갑고 또 소중합니까? 이젠 그런 사랑을 위한 수고도, 정성도, 낭만도, 기쁨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편지가 와도 반갑지 않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세금 고지서라든지 카드 청구서, 상품 안내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편지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성경 대부분은 편지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편지를 보내시는 셈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추천장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떠돌이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럴듯한 편지, 곧 추천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편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임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질시하며 그 바울의 사도됨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출신이 다른 사람처럼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더러 추천서도 없는 거짓 사도다. 이렇게 악선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에게 무슨 추천장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의 추천장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추천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편지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지녔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자부하십니까? 그런 편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